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로봇 청소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만 원도 안 되는데요. 참 놀랍죠? 어떤 제품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만 원도 안 되는 로봇 청소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제품 가격은 9,780원이고 배송비가 4,520원인데요. 배송비를 포함해도 14,300원입니다. 정말 놀라운 가격이죠. 먼저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구매한 만원대 로봇 청소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로봇 청소기보다는 장난감에 더 가까운데요. 청소포를 바닥에 붙여서 정전기로 먼지를 모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벽에 부딪혀서 충격을 받으면 그냥 마음대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냥 대충 먼지만 모은다고 보면 되죠. 오늘 소개해드릴 로봇 청소기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제품 포장은 말할 것도 없이 싼 티가 팍팍 나지만 청소기는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 청소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기 양쪽에 먼지를 모으는 브러쉬도 달려 있고요. 많이 어설프긴 하지만 물걸레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센서가 있다는 겁니다. 센서가 벽을 인식해서 부딪히지 않게 해주고 청소기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진짜 될까요? 우선 센서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만원짜리 청소기에 센서가 있다고 해서 설마 했는데 센서가 대충 작동을 합니다. 청소기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벽이나 장애물을 미리 피하지는 못하지만 강하게 박치기를 하면서 다니지는 않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센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죠. 로봇 청소기의 기본 사양을 살펴보면 1200mAh의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나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최대 90분간 청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진짜 청소가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쓰레기가 모아지는 통을 보면 먼지와 머리카락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흡입력이 거의 없어서 청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청소가 어느 정도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이즈가 크거나 무게가 조금 있는 쓰레기는 전혀 빨아들이지 못하네요. 사실 별 기대 없이 구매한 제품인데 나름 청소가 돼서 오히려 제가 더 놀랐습니다. 이 제품은 구조가 복잡한 집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먼지나 머리카락 정도의 청소를 원한다면 작은 방이나 원룸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매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제주총각 영상 많이 봐주세요. 끝!